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영국 출장을 갔을 때 베이스포드라는 농장에 갔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시골도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자, 베이스포드 파크. 런던에서 봤었거든요, 여기를. 런던에서 베이스포드 슈퍼마켓을 갔어요.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골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베이스포드 팜, 올가닉 팜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도 귀찮아서 좀 사실은 정말.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 통 봐요, 나무통. 여기는 워크샵. 채소하고 젖소라던가 그런 걸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 매장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드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재배된 채소와 우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만든 레스토랑도 있고. 자, 여기는 식당이에요. 데이스포드 식당인데 아침 메뉴는 아침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는 모두 다 이 바깥에서 이 데이스포드 팜에서 만들어진 그런 메뉴로 이렇게 여기서 다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소스가 없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주스도 자기가 원하는 주스가 있으면 플라스틱이 아니라 병에 담아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터도 바로 그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바로 핸실로 그 안에 다 너무너무 멋있게 식물들이 연출이 되어져 있어서 둘러봤더니 가드닝 쪽 파트에 할머니하고 젊은 여자가 꽃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렇게 지금 직원이겠지. 저렇게 해서 테이블 위에 꽂을 것들을 She's the florist here, the gardener. Yeah, I'm actually a florist. Right? Oh, really? Yeah. Oh, you look very beautiful and stylish. Oh, thank you.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데이스포드에서 식물들을 같이 연출하고 꾸미고 장식하는 그곳에서 가드너들의 옷과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가드너들 옷이에요. 남녀 공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실제로 가드너들이 할 수 있는 옷이라고 해서 제가 좀 냉큼 샀어요.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옷 스타일도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데님 소재라던가 유니폼의 옷을 가지고 제가 연출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유니폼이라 하면 내가 일을 할 때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나의 직업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신축성도 있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직업을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유니폼의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재킷 아웃포켓이 많이 있고 소매 같은 것도 크게 있어서 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편하고 일반적으로 데님이라던가 코튼 이런 트윌 조직 같은 것들을 유니폼에서 많이 사용하죠. 아예 이름이 Tools for Life예요. 인생을 위한 도구의 Tools for Life. 이것도 저는 유니폼으로서 굉장히 많이 잘 입고 다니기는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들의 유래를 알아볼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버롤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여성들은 남자를 대신해서 산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옷도 스타일도 변할 수밖에 없었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작업복, 유니폼을 좋아해요. 사실 이런 작업복만이 아니라 유니폼은 다양한 게 있어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사실은 유니폼이었어. 어부라던가 해군들
티셔츠를. 왜냐하면 파도 속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스트라이프였기 때문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었고,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스트라이프를 같이 이렇게 스타일로 오게끔도 만들었고요. 가드너스 백이라고 해서 주머니가 포켓이 많이 있는 거는 모종삽부터 씨앗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포켓이 많은 그런 가방을 가드너스 백. 그리고 호텔 벨보이 분들의 옷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프랑스의 리츠 호텔의 룩도 예쁘고요. 호텔 부다페스트에서도 보면 벨보이 분들 옷이 굉장히 귀엽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피오가 벨보이 룩이었잖아. 한동안 그 루이비통 모노그램 가방에 유니폼을 입은 벨보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유니폼 룩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니폼에서 유래된 스타일 아이콘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패치워크. 패치워크라고 하면은 조각조각 이어진 천조각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옛날 공장이라던가 군복이라던가 자기의 직위라던가 자기의 고유 번호들이 들어간 패치들이 항상 옷에 붙어져 있죠. 그런 패치들이 이제는 스타일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패치만 파는 브랜드도 생겼어요. 그래서 패치 같은 것들은 있으면은 남성스럽기도 하고 멋지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폴로 셔츠 같은 거에 스트라이프, 그게 아메리칸 풋볼에서 나온 유니폼에서 그게 너무 예쁘고 에너제틱하면서도 클래식하다고 해서 타미 필피거라든가 라이프로렌 등이 많이 스타일을 연출하게 됐죠. 그럴 때 여기에 패치나 와펜 같은 것들이 같이 부착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웃포켓, 역시 작업복에 있어서 포켓은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 코코 샤넬의 재킷,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호가하는 트위드 재킷, 샤넬 여사는 비행기, 배 같은 구조물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지금에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샤넬은 비싼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됐지만 샤넬 여사는 그 모든 것들이 유니폼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파리 룩 같은 것도 보세요. 랄프 로렌이라던가 또 마이클 콜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사파리 룩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든지 풍 쏠 수 있게끔 탄알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웃포켓들이 많은 사파리 재킷 또한도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틸리티 팬츠, 군인들의 밀리터리 팬츠라던가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유틸리티 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낙하지만 그런 바지를 입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웃포켓 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말해요. 정말 넣고 다니다 보면 한두 곳도 없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유니폼 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나 잘 입을 수 있는 기특하고 훌륭한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올해 그런 유니폼 룩, 오버롤 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나만의 룩을 연출하기 위해서 광장시장에 가보세요. 굉장히 저렴한 빈티지 스커트 같은 것들 혹은 원단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럴 때 스카프처럼 연출해서 목에다 둘러도 좋고요. 빈티지 스커트 같은 것들을 같이 매치시켜도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